경향신문이 성완종 회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을 하루하루씩 날마다 나눠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작전 같은 공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에 대한 또 비판론은 어떤 게 나오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향신문에 당부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인이 50분간 대화한 녹취록을 경향신문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동윤 처장. 네. 자, 일각에서는 경향신문이 지금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담당 관련자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언급한 당사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보도를 하지 않고, 당초에 보도됐던, 최초에 보도됐던 내용은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7억 원을 줬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는 1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차츰차츰 거론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오늘자에는 급기야 국무총리인 이완구 총리도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중간중간 녹취록도 첫 번째, 두 번째, 3분가량씩 이렇게 나눠서 보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50분 분량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곧 공개를 하겠다라고 예.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점 때문에 경향신문에서 뭔가 의혹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도하지 않고 이 진실게임식으로 몰고 가면서 이 언론에서 이 국민들과 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경향신문도 그런 점을 다 고려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경향신문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뭔가 좀 왜 다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경향신문에서는 지면 사정상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보도해야 될 그런 책임은 없다. 우리의 현재 예. 방향이 있다. 신문이 갖는 용량이라는 게 있다. 제한적인 지면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가 안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녹취록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 준다. 다만 유족들에게도 장례 절차가 이제서야 마무리된 유족들에게도 이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고 들려준 이후에 검찰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의혹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향신문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지면 제작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질문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왔습니다. 성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은 그 언론사 성향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증언을 양파 껍질 까듯 공개하는 건 지나친 처사입니다.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군요. 지면 제약이 있다면 핵심만 먼저 공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녹취라도 먼저 공개해야 장사 속 보도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길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수진 차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조금 전에 이 경향신문 박내용 편집국장 얘기도 들으셨고 이번에 보도한 이기수 사회부장 제가 새천년민주당 때 출입할 때 제 옆자리에 앉은 두 분입니다. 예. 예, 참 정말 열심히 뛰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이 정국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고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기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명부터 30명까지 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령 오늘부터 며칠까지 몇 개면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이 정국이 빨리 의혹이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점을 경향신문에서도 바라고 있다는 걸 좀 예.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허웅명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내용 편집국장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같은 이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 그 권력과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뭐 저희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도 많고 그런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과 후폭풍이 미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의 보도 태도를 갖고 이 사안을 지금 그 저는 잠깐 주류와는 다른
좀 격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경향신문의 보도 태도보다는 김무성 대표의 좀 인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로서는 일단은 그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가시는 게 옳지, 뭐 또 난데없이 경향신문의 보도 태도를 비판한다든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도 야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뭐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까지 정해버리는 좀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성훈 변호사. 여기 좀 패널 중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언론사에 근무하고, 저는 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분량이 많다면 우리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 정치인에게 과연 돈이 얼마 갔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예. 정리를 해서라도 일단 편목으로 보도하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그 성완종 회장이 돈을 준 동기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연재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오래 가면 결국 경향신문은 좋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국정이 불안정하고 총리 사퇴하냐 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경향신문이 만약에 어떤 특정 개인 그 권력자 아주 센 사람하고 정말 붙었다, 그래서 탐사보도 심층 취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겠습니다만, 어떤 그 성완종 회장이라는 한 사람의 말을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께 전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한 그 메모지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말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뭐 30면을 털으란 얘기냐, 우리가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자기들의 그 입장 편의대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져버렸고, 지금 여상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 그렇게 정말 한꺼번에 털 수 없다면 핵심적인 내용, 등장인물이 과연 몇 명이고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예. 그런 내용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상세 상보를 뭐 하루 이틀 건너서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이동희 차장, 근데 궁금한 게, 그 보면은 녹취록에 지금 나온 사람이 총 메모에는 8사람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지금 돈 받았다고 성완종 회장이 증언한 것은 이제 5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기 실장, 그리고 부산시장으로 적혀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이죠.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요 세 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구체적인 증언들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경향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더 증언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도 벌써부터 이런 논란이 생기잖아요. 예,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정말 예. 경향신문에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많은 언론들이 저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의혹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침마다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난 억울하다라고 펄쩍펄쩍 뛰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 편집 방향이 이렇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 끼치는 이 피해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죄송한데 지금 저 메모를 보면은 홍준표 1억이라는 저 뭐 아직까지 확인된 것들은 아니지만 오늘 또 뭐 저 윤모 씨라는 측근이 1억을 줬다라고 또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경향신문이 터뜨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얼마를 받았다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거나 또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다 성 전에서 이렇게 해서 먼저 자복을 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검찰도 보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보도 뭐 특히 같은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뭐 다 신문사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번 그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서 참 평소에 얼마나 믿음을 줬으면 이런 그 죽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 통화를 남겼을까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경향신문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경향신문이 계속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 전국을 길게 가려는 듯한 만약에 모양새가 비춰진다면 마치 신문사가 어떤 한쪽의 정파라든지 어느 한쪽의 정당의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좀 우려가 가고요. 여성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정리를 하고 인터넷 같은 등의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공개를 한다면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게 아주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진 적이 없는
이 정권 들어서 그런 적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도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 그리고 국민적인 알 권리 충족에 언론으로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